안녕하세요, 호유입니다. 자,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마법의 가루와 마법의 스티커를 활용한 빨라지는 방법에 대해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. 자, 일단은 타이어를 분리하고 안에 있는 튜브를 꺼내야 됩니다. 안에 라이드나우 튜브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꺼낸 다음에 이 흰색의 마법의 가루 바로 그 웨이트리프트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초크인데요. 최근에 GCN테크에서 만약에 튜브에 매끄럽게 윤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테스트했는데 미끄러워지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. 반대로 튜브가 이제 견고하게 붙게 되면은 그럼 더 구름저항이 떨어지고 네, 효율적인 라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초크 탄막 가루를 튜브에 발라보고요.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은 이제 휠의 마법의 스티커, 이 검은색 마법의 스티커는 바로 골프에서 사용하는 스윙 밸런스 추인데요. 납 스티커로 이렇게 동적 밸런스를 잡아줌으로써 기존에도 이런 걸로 홍보하는 제품들이 한번 나왔었는데 가볍게 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휠의 동적 밸런스를 잡아주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뒤 다 밸런스를 잘 잡아준 다음에 휠을 장착을 해주고요. 그리고 나서 각각의 상황에서 똑같은 평루라에서 타봤을 때 파워업 수치의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이게 처음에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았을 때 값이고요. 그리고 이거에 초크 탄막가루 발랐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막가루의 밸런스까지 잡았을 때 인데요. 왼쪽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오른쪽이 각각 했을 때를 비교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대충 망했다는 뜻이고요. 튜브 실험에서와 같이 그냥 좋은 튜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튜브에다가 초크를 바른다든지 휠 밸런스를 바르는 걸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진 않았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